히틀러가 망친 낚시판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히틀러가 망친 낚시판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만 아니었으면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될 뻔한 조그 회사, 세계 최고가 될 뻔한 그런 스피닝 릴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스피닝 릴 그러면은 시마노의 스텔라, 다이와의 이그지스트 그 정도 되겠네요. 바다용 대형 릴이라고 그러면은 스텔라 SW, 솔티가 뭐 이럴 겁니다. 그 뿌리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시마노는 스텔라 이름 그대로고요. 다이와는 EX 시리즈, 조금 변해서 뭐 팀 다이와 이렇게 이름이 계속 변해갔습니다. 이 해당 이 두 기업이 연구 발전시킨 결과물이고 뭐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은 그 노력의 결실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두 회사가 세계 최고가 된 원인이 나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억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억지스럽긴 한데요. 오늘은 그 억지스러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스피닝 릴은 1990년대 초 20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영국에서 발명이 됩니다. 최초의 스피닝 릴이라고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1930년대에 완벽한 현대적 모습으로 나타난 릴이 영국 하디의 알텍스라는 릴이에요. 릴 회사 이름은 정확히 막 당시에는 하디 브라더스, 요즘은 플라이 명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하우스 오브 하디, 그렇죠? 뭐 피어피싱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이 하디는 1872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원래 엽총 만드는 그런 총포상이었다고 그래요. 형제 둘이서 경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생인 존 하디가 굉장히 낚시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라코나라는 이름의 낚싯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개발을 함과 동시에 이 총포상이 낚시점으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변신을 하고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으니까 영국 왕실에 납품을 하는 그 정도의 그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피닝 릴 제조에도 뛰어드는데요. 스피닝 릴을 처음 발명한 일링워스가 갖고 있던 그 스피닝 릴에 대한 그 독점적인 특허권이 1932년에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알텍스라는 릴을 이 하디가 발표를 합니다. 이때의 하디의 릴은 그 당시까지 막 만들어지던 스피닝 릴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성능 릴이었고, 특히 또 이 최근에 스피닝 릴에 들어가 있는 이 풀베일 시스템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하디는 이걸 특허를 획득해요. 이 알텍스라는 릴이 이 현대 스피닝 릴의 원조가 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알루미늄 만든 바디에 풀베일에 기어가 정밀한 또 최고급 웜기어에 견제하고 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최고급 스피닝 릴의 대명사가 그때 이제 됩니다. 당시의 공업 선진국 그러면은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스피닝 릴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하디의 알텍스가 이 풀베일의 특허를 낸 것과 동시에 이 다른 메이커들은 풀베일 설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영국 하디의 이 알텍스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영국은 나라 전체가 이제 전시체제에 돌입을 하고 하디의 이 릴 공장도
리는 못 만들고 군수공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독일의 공습으로 남아나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뭐 사진 자료나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게 영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뭐 초토화가 돼버리죠. 전쟁이 이제 끝난 게 뭐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해방이 되고 완전 폐허에서 다시 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재건한 게 시간이 좀 걸려서 1950년이었다고 합니다. 전후 5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다시 낚시 도구를 재생산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 풀베일에 대한 그 특허가 이제 소멸될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풀베일의 특허권, 특히 이제 공업 특허는 20년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요즘은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를 재생산하려고 그러니까 풀베일에 대한 특허권이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 통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스웨덴에서 풀베일이 달린 스피닝리를 생산 개시를 해버렸어요. 뭐 하디는 뭐 이게 하나도 좋을 게 없잖아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프랑스의 미첼이 1948년도에 미국의 2차 대전 이전이든 2차 대전 때든 지금이든 최대의 소비국은 역시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프랑스 미첼 릴이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릴의 판도 그러면 영국제 하디 스피닝 릴은 고가품이고 귀족용 또는 뭐 신흥부호의 기호품, 부자들의 기호품, 거기다가 장인의 손길로 만든 수제품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한 프랑스의 미첼은 싸고 좋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품이고 또 그리고 미국 사람들 성격이 고급 제품보다는 실용적이고 싸고 좋은 거 그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막대한 수출량으로 미국 시장을 싹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디도 이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을 하지만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합니다. 하덱스라는 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프랑스 미첼 세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모델도 다시 만듭니다. 1960년에 엑살타라는 릴을 만들어요. 근데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는 이미 스피닝 릴에는 유럽제 스피닝 릴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유럽 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난리죠. 프랑스의 미첼, 이탈리아 알셰도, 스위스 레코드, 스웨덴의 아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막 경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엑살타는 하디의 야심작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첫 신모델이기도 했고 또 원조라는 스피닝릴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담아서 아마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겠다고 그래서 아마 최고의 기술로 최고급 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유럽 나라의 그런 릴들하고 비교를 해서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또 안에 들어있는 웜기어의 정밀도도 훨씬 좋고 조력이 강력하고 여기에다가 드랙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드랙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이 릴은 요즘 릴보다 더 좋은 정도예요. 정밀하고 부드럽고 또 핸들을 좌우 교환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했고 미첼 릴하고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 완벽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울테그라 스트라디 판에 갑자기 스텔라가 탁 뛰어든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영국 하디가 다시 한번 최강자로 등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대가 하디 편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시장 내의 그 60년대 스피닝 릴 과당 경쟁. 하디는
엑셀타를 출시하고 7년 만에 제조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스피닝 릴 제조 자체를 아예 딱 포기를 해버려요. 스피닝 릴의 원조였고 그다음에 최고급 스피닝 릴의 대명사였던 하디의 스피닝 릴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해가 1966년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에 아부가 카디날이라는 새로운 신형 스피닝 릴을 선보입니다. 그 전까지 있던 444 뭐 이런 아부 444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성능이 좀 낮았는데 엑살타 하디가 퇴장하면서 바로 갈아끼듯이 스웨덴의 카디날이 고급 스피닝 릴 시장을 꿰찹니다. 하디의 스피닝 릴 제조 포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당시 하디가 계속 스피닝 릴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피닝 릴의 판도가 바뀌었을까? 아마 스피닝 릴 판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하디라는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스피닝 릴 제조 중지는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앵글러로서는 이게 비극입니다. 히틀러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디는 스피닝 릴 제조 중지 이후에 플라이 피싱 태클 전문 브랜드로 변신을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히틀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좀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아마도 저도 고교 시절에 용돈을 모아서 살려고 했던 릴이 실제로는 지금 제가 미군 PX에서 흘러나오던 그 프랑스 미첼의 408, 308 뭐 아니면 제부코 3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제부코 3은 스웨덴 카디날 33의 미국 버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제부코라는 곳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런 그 두 가지 릴이 아니라 혹시나 뭐 영국제, 뭐 알텍스, 하디가 스피닝 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알텍스 마크 10이라든가 신형 엑살타 마크 5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제조가 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 아마 그 릴은 비싸서 고교생이 고등학생이 못 샀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 스텔라나 이그지스트 수준일 테니까 사회인이 되면 이 릴을 꼭 사고 말겠어 하고 뭐 결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는 이제 일제 릴이 이렇게 자꾸 또 미국 시장에 침투되어 가지고 유럽제 릴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없었다면은 또 이렇게 일본제 릴이 성공적으로 세계 조구 시장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나갔을까요?